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3장 말씀 1절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은 1기의 특강 교육 및 제2기 강의 교육 전도 영성 수료 예배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성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상대방에게 영성을 불러줘야 돼요. 그냥 사람의 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과 영적인 성품, 영적인 인격을 불어넣어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영성이 없으면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인격과 신령성이 없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1기 특강 교육 및 2기 강의 교육 전도 영성 수료 예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의 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참 목자의 상. 상이라는 것은 곧 얼굴을 상이라고 하는데 참목자의 육신적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인격, 목자의 언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한 목자의 상, 얼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를 읊은 중에서 가장 영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따라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산과 들을 헤매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번식시켰습니다. 병든 양을 치료하고 아픈 양을
알아서 치료해 주고 양 우리를 청소해 주고 그런 일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양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양들이 싸놓은 오줌똥 청소를 싹 하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한 겁니다. 자, 식이 더럽게 이렇게 많이 싸지긴 않나 냄새도 되게 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그 아들의 혹은 딸의 응가한 것이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똥을 찍어서 맛을 보고 쓰면은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할머니가 똥을 찍어서 혀로 맛을 봤다 그래요.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진심으로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 양을 청소해 주면서 양 우리를 물로 씻어내고 닦아주면서 냄새 난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청소를 하고 싯바람 불어가며 청소를 하고 양이 들어와서 아주 편히 향당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이 사랑해야 아주 잘 크고 병들지 않습니다. 집에 먹이는 개도 사랑해야 그 개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꼬리 치고 어디에 다녀오면 반갑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양들을 칠 때 그 양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어. 내가 양이고 다윗은 양이고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니까 내가 양떼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목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것 같이 목자는 양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양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냄새나는 못된 일을 했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방하고 욕하지 말고 양의 오물을 청소해 주는 것 같이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것이 참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저놈 새끼 저게 나쁜 놈이라고 저놈 항상 저렇다고 질이 안 좋다고 그래 말하면은 그건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양들은 순수해서 앞에 가는 양들을 따라갑니다. 양이 겨울을 건너다가 발이 돌에 부딪혀서 찔뚝하면 다른 양들 뒤에 따라가는 양들도 거기 앞에 고 지날 때는 전부 물쩍한 양들도 찔뚝찔뚝하고 다 지나간다고 그래. 또 그러나 양들은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붙어 자고 겨울에는 떨어져 잔다고 그래요. 그 양을 보고 너 여름에 왜 저게 떨어져야지 시원할 때 여름에 붙어 자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떨어져 자면은 저놈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그래서 시원할까 싶어서 저게 안 시원하게 하려고 붙어 잔다고 그래요. 겨울에 또 저게 떨어져 자면 왜 추운데 왜 떨어져 자느냐고 그래요. 내가 붙어서면 지금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계 질투고 나서 떨어지 한다고. 양들은
시기와 질투는 많지만은 시기와 질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발전하고 또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다윗은 손에 항상 물매를 들고 다녀요. 물매. 물매라는 것은 고무총 같이 생긴 그 안에 하얀 차돌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탁 치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양들을 해치려고 오던 사자나 혹은 다른 늑대나 이런 이리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돌은 제일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흰 돌이 차돌, 차돌. 그 차돌을 그 돌을 돌려서 물베려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양을 지켜줬습니다. 맹수가 오면 곰이나 혹은 사자가 오면은 그 양들을 지키려고 싸워서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다 뽑아서 사자의 목을 비틀고 얼마나 심세인지 소년 다윗은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제 목사님은 나를 되게 사랑한다. 각자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공평한 마음을 가지는 앞으로 영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 노릇을 길을 갈 것인데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신성의 마음을 가져서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목자를 본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사람은 사람보다 가다보면 이길 것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길 것이 많고 생활에도 이길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길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자기 불필요한 것을 다 말하고 다 발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디 자기 자식을 욕하고 나쁘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나쁘라도 어머니 보기에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감추었던 만나는 금항아리에 있는데 그 만나가 6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런데 감췄던 만나가 아닌 땅에 있는 만나는 하룻밤만 지나면 전부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감췄던 만나입니다. 네. 세상에 누가 들어봤던 말씀이 아니고 누가 보았던 말씀도 아니고 감췄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사람은 흰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는 다윗이고 흰돌을 가진 자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매는 자기보다 키가 배나 크고 심도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의 이발을 쳐서 적군을 쳐부시고 블레셋을 전멸시킨 큰 공로를 쳐줍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는 참목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지만 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블레셋을 쳐부셔야 된다는 것은
왕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린 소년인데 네가 갑옷 속에서 입으니까 갑옷이 저기 판붙여서 너는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소년을 네가 저 블레셋에서 이기겠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자의 수임을 뽑아서 새끼를 구했고 새끼를 물고 있는 그 맹수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빼내 살렸습니다. 전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저 골리앗 저것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서 나갔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소년이 양떼를 키는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이놈아 조그만 놈이 내가 인마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너는 칼과 무거운 창으로 낳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서 물매를 털려서 그냥 탁 쳤더니 얼마나 물매의 힘이 센지 성경 기록에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랬어.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그 블레셋 군사들은 산산조각 흩어져 다 도망을 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높이 쳐들었던 것이. 이것은 참목자. 참목자는 양을 지켜야 합니다.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그런 참목자의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될 때에 양떼들에게 살찐 꼴을 줄 수 있고 맛있는 꼴을 줄 수 있고 양떼들에게 배부른 미래의 장래를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졸업하고 교육하는 이 교육생들은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지노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문 그 사무사장한테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총장들을 다 하고 나하고 성경토론 한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연합신문 사장한테 기독교 연합신문 여러 신문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내가요. 자신 있어요. 내가 지면 한 앞에 100만원씩 1000만원씩 주겠다. 한 앞에 1000만원씩 주겠다. 내가 이기면 그 대신 내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 가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도 모릅니다. 누굴 천국 길을 인도한다고 그럽니까?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키우는 목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목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지도자가 됩니다. 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 뭐 부족한 것이 뭐 이 벌레만도 못한 게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기도할 때, 아, 저는 죄인이겠습니다. 이 벌림받도 못하지만,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아지야지 낮아지는 것이지. 원래 종놈은 나쁘, 낮은 자인데 낮은 자인 자가 모를지가 낮아질 게 있어요.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차원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낮아지는 말이에요. 원래 낮아질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 말은 됩니까? 그는?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겠느냐. 이러한 고백은 목자가 양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 되겠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새겨가면서 먹어가면서 들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그렇게 불러가.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거 좀 더 배워야지, 더 익혀야지, 더 외워야지, 한 번 더 봐야지 하는 노력이 저는 한 번 설교를 준비하면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은 준비 안 하고 단상에 있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새로 설교를 한다. 처음으로 이 말을 발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치 밥을 짓는 여인이 40년, 50년 동안 밥을 해서 좋은 집안을 육고 살지만 밥을 지을 때마다 내가 새 밥을 짓는다 하는 마음을 먹던 밥, 찬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쇳살로, 쇠솥에 밥을 지어서 솥뚜껑을 열을 때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신성하고 깨끗한 새 말씀, 잘 지은 찰밥, 그 위에 아주 노릇노릇한 조도 썼고, 콩도 넣고, 구수한 밥. 한 숟갈만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른 듯한 그런 아주 맛있는 밥, 그런 밥을, 그런 요리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도 요리해야 합니다. 그냥 생짜로 주면 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생짜로 주면 무슨 맛이 있어요? 모든 음식은 잘 익혀서 먹기 좋고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신앙을 가진다. 그래야 양들에게 꼴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저를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많은데 내게 되겠느냐? 안 됩니다. 내가 양떼들에게는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야 돼. 부족한 것이 태산같이 쌓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목소리만 멋있고 아름답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교만이에요. 그거는 웃기는 소리야. 그건 교만이에요. 그 노래를 안 불러도 큰 자부심과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겠느냐. 내가 천,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난 그 사람을 녹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전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시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산떡 된 것 같이 저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떡방아 짓고 밤새도록 떡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산떡입니다. 저도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떡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굴복시키는 자가 되었을 때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뜻이 돼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신기하고 신면박측하고 형통하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산뜻이 안 되면, 정 안 되면 개떡이라도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찰떡이 돼서 한 말씀만 주더라도 딱 던져주면 참 귀한 말씀이시네요. 감동받게. 다윗이 골리앗이 나갈 때, 네가 무슨 개를 잡는 것 같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애한테 막대기를 들고 갔거든요. 물맷돌 들고 요거만 막대기라고요. 막대기를 들고 나냐? 골리앗이 그런 거 막 그렇게 말하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러니까 나는 창과 칼로 하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쳐버리니까 도리가 날아가서.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 탁 펴겠으니 얼마나 그 실력이 돌리는 실력이 되더랍니까? 얼마나 심차게 들었으면 이마에 돌이 박혔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던져주면 이마에 박히게 줘야 됩니다. 저 남쪽에 어느 신문사 사장이 기독교 신문사 사장이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반희 씨는 1987년 9월 14일 천국에 온다고 했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죽는 즉시 천당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30년 천당 사기꾼 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금 이 시간도 운명 안에 즉시 천당 가고 죽는 즉시 지옥 간다고 말하는 새까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죽은 모든 영혼들은 부활이 구원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이 구원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실제 떡이었나? 내 살은 참된 음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떡이 되십시오. 아멘.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떡 꼭 떡 장사 집에 아들같이 온갖 만가지 떡을 다 만들 줄 아는 자가 된다고 해서 떡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실뚝 하나를 만들더라도 찰떡 하나를 만들 한 가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떡을 하나님 말씀 한번 탁 던지주면 정말 멋있습니다. 감동받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라이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거 세 번째 물으니까 이 페드로가 그만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제 가치랑 상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그런 자들이 뭔가는 꼴을 먹이죠. 한 말씀 던지지, 우리 교회 말씀 좋다 가자, 그것도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성경 알아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당한 사람 없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써놨는데, 어때 천당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음성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 부활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 음성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므로 아주 기다려,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전당한 거 아니다. 요렇게만 전해도 그 사람 귀가 뜨끔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마디도 못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배워놓고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아, 3절을 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죽을 영혼이요. 이 영혼의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영혼이요. 땅으로 돌아갈 영혼이요.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 다시 살린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됩니다. 다시 살아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절로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해는 것은 피해 입는 해, 상처 입는 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 다른 길로 갈 수도 갈 수가 있으면 내가 주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피해를 볼 일이 뭐가 있겠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23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가에 있어야 돼. 일요일날 예배 보러 오는 것은 물가로 오는 것이다. 물가에 벌써 오늘의 좋은 생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가에 와야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멀리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그 넘치는 물로 상대방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실상의 물이 아닙니다. 암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신문 이야기, 방송 이야기, 간증 이야기 전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말. 참 진리의 말씀에다가 싹딴 걸 다 갖다 섞어버렸습니다. 섞어버렸습니다. 예? 짬뽕밥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니 백성들이 탈라고 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인데 진리의 말씀이 물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하나님 백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갈 때 물이 없는 사막지대를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는 지팡이나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냈다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팡! 하고 물구멍이 터져나오는데 물이, 이런 물이 막 폭소 같은 물이 쏟아져서 시냇 물이 돼가지고 쫙! 그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가 60만 명, 노인이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넘는 사람들이, 야, 어때? 조그만 물 나오는데 물구멍에서 나오는 거 물 가지고 먹겠어요. 그 수많은 양떼를 또 몰고 있잖아요. 양떼를 가지고 이제 양들이 물을 먹여 살 거 아닙니까? 양들도. 근데 시냇물이 쫙 흘러가고 양가에 시냇물가에서 양들이 물을 먹고 사람들도 손으로도 물을 먹고. 이건 꿈 같은 말이고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 물은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홍해바다를 지내며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성경은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으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준 것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죠. 종말에 예수의 반석을 쳐서 예수의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반석을 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물을 이라고 하니 반석은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반석, 예수님 말씀, 이게 반석이, 이 반석을 쳐서 물이라고 해요.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반석을 쳐서 물이야. 이 물은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수를 원치 않,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다수라는 것은 말을 닫자, 많은 숫자를 하나님 원치라네요. 왜? 단 한 사람이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의 아들 갖다 키우면 뭡니까? 다수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 그 수를 원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신구나.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원했으면은, 바로 도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냥 직선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뺑뺑 돌리냐.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세요. 애굽에 물든 족속들, 애굽의 우상에 물들어 있는 족속들,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을 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냐 이 말이죠. 애굽에서 열 가지 지형 내리는 것을 봤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까지 걷는 것을 봤으면 됐지. 설마 죽이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믿지 않고 불신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치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 하지 않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믿고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호렙산 반석을 치신 천 모세 시내산 그 험악한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 모세 그 모세의 능력을 보고도 모세를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해왔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